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환경 파괴와 국민 건강을 앞세운 괴담으로 인해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피해액만 수조 원에 이른다는 추정까지 나옵니다. 2000년대 초반 경북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구간은 환경단체 등이 천성산 습지 및 도롱뇽 서식지가 파괴된다고 주장해서 6개월간 공사가 지연되어서 145억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 당시 한국경제연구원은 시위에 따른 피해가 무려 최대 3조 7천억에 이른다고 추산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때에는 환경단체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건설사 피해가 275억이 발생했고 정부가 이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줬습니다. 국내 최대 참외 생산지인 성주는 사드 전자파 괴담으로 연매출이 10%가량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괴담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괴담을 퍼뜨린 자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광우병 공포를 확산시켜서 온 나라를 괴담 소용돌이에 빠뜨렸던 MBC PD 수첩 제작진은 최고 정직 3개월 수준의 징계를 받았고 이조차도 법원이 2012년 무효화시켰습니다. 사드 전자파가 위험하다고 주장하던 정치인들과 시민단체 인사들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괴담을 퍼뜨린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고 괴담의 피해를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이 지고 있는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로 연일 윤석열 정부 공격에 나서고 있는 민주당은 어제인 27일에도 일본 측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게 되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오염처리수 방류에 반대한다며 지금 단식투쟁과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정치권이 과학을 거부하고 괴담 확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괴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인데 괴담 유포 세력은 그 책임을 지지 않고 국가와 국민이 피해를 대신 떠안거나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난다며 시작이 된 2008년 광우병 사태가 대표적인데 한국경제연구원은 당시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3조 7,513억으로 추산했습니다. 민노총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경찰 비용, 시위 인근 지역 사업체의 영업 손실 등 직접 피해 비용은 1조 574억, 사회 불안정에 따른 거시 경제용 비용과 공공개혁 지원에 따르는 비용을 합친 간접 피해 비용이 2조 6,939억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국산 소고기로 인한 국내 광우병, 발병 사례는 없고 작년 미국산 소고기는 3조 원어치가 수입됐습니다. 사드가 배치되면 성주 참외는 전자레인지 참외가 된다고 했던 사드 역시 최근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자파가 기준치의 0.19% 수준이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괴담 마케팅이 활황이던 시기 성주 참외의 연매출은 10% 감소하는 등 농가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괴담이 잠잠해지면서 매출액은 매년 급성장했고 지난해 1970년 참외재배 이후 최고 매출액인 5,763억을 기록했습니다. 애초 국방부가 사드 배치 후보지로 택했던 성주 성산포대가 전자파 우려로 현 위치인 롯데골프장 자리로 바뀌면서 정부는 900억에 이르는 남양주 땅을 롯데와 맞바꾸는 방식을 택해 비용이 더 들기도 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때도 반대단체는 강정마을 해안 구럼비에서 멸종 위기종인 붉은발 말똥개, 맹꽁이 등이 사라진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공사가 14개월가량 지연되어서 건설사가 275억 피해를 보자 정부가 이것을 세금으로 갚았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해군기지 건설 이후에도 해양생태계가 양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대는 평화의 마을에 기지가 들어서면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지만 오히려 해군기지 건설 이후 강정마을의 인구는 증가했습니다. 경북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건설의 경우 도롱뇽 서식지가 파괴된다는 주장으로 공사가 6개월 중단되면서 건설사가 145억을 피해봤다고 철도관리공단은 당시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후 환경영향평가 결과
천성산 일대의 습지, 도롱뇽 알 분포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천성산을 100여 차례나 올랐다는 산악인 진희영 씨는 환경단체는 터널 공사를 하면 지하 수맥이 파괴되어 도롱뇽 서식지 등 천성산에 있는 습지가 파괴된다고 했지만 실제 터널이 생긴 후에도 천성산에 있는 화엄늪 습지 등에서는 도롱뇽은 물론이고 뱀이나 습지에 푸는 물매와 용담 등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괴담 피해의 책임은 묻지 못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참가자 116명과 단체 다섯 곳에 구상금 34억 5천만 원을 청구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법원 조정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받기를 포기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보존을 한 겁니다. 처벌받은 사람들도 사면복권되었는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참가자 중 41명은 특별 사면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라며 107명을 사면했고 이중 62명이 광우병 사태, 사드 배치 반대 등 괴담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괴담을 퍼뜨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우병 파동의 핵심에는 MBC PD 수첩 제작진이 있었는데 주저앉아 있는 소를 광우병 걸린 소로 단정하고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더 취약하다는 내용으로 방송을 내보내며 당시 대중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MBC는 이후 당시 PD 수첩 방송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편에 참여한 PD 2명에게는 정직 3개월, 2명에게는 감봉 6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2012년 MBC 제작진에게 내린 징계는 무효라고 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여전히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며 책임을 피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박주민이 같은 경우는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자 정부 발표를 100% 믿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이 방류 문제도 비슷한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지난 26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단식 농성장을 찾은 한 민주당 의원은 과학이 지금의 과학이지 100년 후에도 진리일 거라고 누가 상상하겠는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참 황당한 짓거리들을 해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보 진영 등의 각종 괴담이 쓸고 간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이제 생떼에 당해서 황당하다 못해서 허탈하다였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주 해군기지 환경에 변화가 없었고 천성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괴담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지역경제에는 큰 타격을 입지만 그 누구도 괴담을 유포할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 환경단체라든지 이 집회꾼들이 노량진 수산시장에 연락을 해서 같이 집회를 하자, 시위를 하자 이따위 수작질을 부린다고 하는데 이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의 한 상우회 회장은 환경단체라든지 집회꾼들이 같이 시위하자며 전화가 계속 오는데 단호하게 당신 같은 인간들이 문제라고 말하고 끊는다고 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다른 상인은 과학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세력들이 문제다. 우리 집에서 파는 수산물은 나도 먹고 내 자식들도 먹는다. 누군가의 귀한 생업인데 함부로 세슘 우럭 우르날 수 있는가라고 따져물었습니다. 수협 관계자는 어업인 단체들의 현재 입장을 가짜뉴스 반대로 정했다고 전했는데 민주당은 이제 괴담 선동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뉴스 빠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